의료기관에서 약물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사이 1.7배 증가했습니다. 이처럼 환자가 늘어나는 데는 약이 모든 걸 낫게 해줄 거라는 맹신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약물 오남용은 10대 청소년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정해진 약의 본래 용법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열 진통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피부 미용 용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. 실제 인터넷상에는 진통 해열제로 팩을 제조하는 방법을 비롯해 효과를 봤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잘못된 사용은 만성 두드러기와 발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해열 진통제만큼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바로 두통 등에 주로 쓰이는 진통제입니다. 이 약 역시 해열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본래 약의 치료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인터넷에서는 결석이나 조퇴를 위해 이 약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눈에 띕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청소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구토와 설사,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 이를 살이 빠졌다고 착각한 셈입니다. 학생들의 경우에는 콩팥이나 간 등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리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필요량 이상을 먹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위험 농도 어떤 경우에 치사량이라고까지 하는데요. 성장은 물론이고 생명에까지 어른보다는 훨씬 더 가민하게 어떤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